어? 세 개? 저는 스킨 그거 바르고 그다음에 세럼 그게 다예요. 어? 와. 아,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었네요. 엄마 요즘 잠은 잘 자? 6시간 이상은 자지. 6시간 자고 나서 너 내일 아침에 보면 나 굉장히 환해져 있을걸? 지금도 좋지? 피부 관리도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늙지 않고 피부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누가 이분을 60대 중반으로 보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모녀가 두 분 다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은지 정말 부럽습니다. 아니, 주름이랑 잡티도 거의 없으시고 이런 분은 사실 화장은 사치죠. 예. 오늘 맨얼굴로 나오셔도 되겠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죠. 어디 계십니까? 와, 세상에. 어, 정말, 아니, 멀리서 봐도 광채가 막.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로 피부가 좋으려면 타고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피부가 쭉 좋으셨나요? 학창시절엔 피부가 정말 좋았어요. 흔한 여드름도 한번 난 적이 없어요. 쭉 따로 뭐 관리 안 하고 살았는데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갱년기에 우울증 오고 그러면서 살이 급격히 찌다 보니까 피부도 한순간에 망가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꾸준히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좋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던데 이거 꾸준히 하시는 운동이에요? 배드민턴? 네, 저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땀을 쭉 빼고 나면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정말 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데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은요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피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가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부 조직의 대사활동을 촉진하고요 피부의 재생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팩도 종류가 많은데 율무팩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율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부의 열감을 낮춰주고요. 또한 각종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서 염증 그리고 트러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질문 있는데요. 자기 전에 얼굴에 뭘 바르시던데 그게 뭔가요? 아, 매스틱으로 만든 화이트 매스틱인데요. 한창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기미 때문에 고민하다가 알게 됐어요. 자기 전에 얼굴이랑 목에 바르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매스틱 하면 그 위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매스틱 하면 위 건강에 좋은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매스틱은 이 그리스 키오스 섬 남부에서 자라는 매스틱 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염증을 보호하는 치료제로도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자일리톨, 프로폴리스와 함께 3대 천연 항생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매스틱은 이 1년에 한 번 추출이 가능한데 한 그루당 150에서 180g만 채취되는 성분으로요. 신이 내린 눈물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이 매스틱에서 추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스틱이 천연 항생 물질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피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피부란 인체 최전방에 위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균의 공격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내장기관보다도 어쩌면 더 강력한 방어 능력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의 세포를 노화시키는 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런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방어 능력을 바로 항산화력이라고 합니다.